안녕하세요, 친구.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2024 백상대상의 대박 이벤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 가장 눈에 띄는 포인트 중 하나는 스페셜 퍼포먼스다. 윤아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감동시켰다. 특히 준호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준호의 이야기는 윤아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대한민국 최고의 영화인들을 기리는 밤. 이번 행사와 준호를 향한 윤아의 특별한 마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4년 백상예술대상의 밤은 한국 영화계의 톱스타들이 잇따라 모이면서 언론과 관객의 이목이 집중됐다. 하지만 무대와 객석을 감동으로 폭발시킨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바로 오후 2시 준호를 향한 소녀시대 윤아의 깜짝 애틋한 퍼포먼스였다. 올해 시상식에서 윤아는 시청자들에게 감동은 물론 친근함을 느끼게 하는 감동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특히 윤아가 후배 아티스트인 준호를 향한 마음을 표현한 방식이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다. 윤아는 성명을 통해 준호에 대한 감사함과 존경심을 드러냈다. 그녀는 준호를 재능 있는 예술가일 뿐만 아니라 소중한 동료이자 친구라고 표현했다. 준호를 언급하는 윤아의 눈빛에서는 훈훈함과 진심 어린 애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무대 분위기를 더욱 친근하고 훈훈하게 만들었다. 윤아의 칭찬에 준호도 감동을 받았다. 그는 윤아의 마음의 존경과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으로 화답했다. 두 사람의 감정 교류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잇따른 댓글과 공유로 SNS상을 뜨겁게 달궜다. 2024년 백상예술대상의 밤은 한국 영화의 뛰어난 재능을 기리는 행사일 뿐만 아니라 예술가들이 애정과 동료애를 표출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준호와 윤아는 팬들은 물론 예술에 대한 열정과 진심 어린 마음까지 감동시키며 기억에 남는 순간을 만들어냈다. 앞으로도 준호, 윤아 등 실력파 아티스트들의 더욱 특별한 감상을 기대해보자. 한국 영화가 빛나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예술가들의 협력과 애정은 늘 기대되고 감사한 일이 될 것입니다. 2024 백상대상에서 윤아와 준호의 감정 교류는 물론 시상식에서도 두 사람은 독특한 외모와 스타일로 눈길을 끌었다. 아름다운 미모와 세련된 패션 감각으로 유명한 윤아는 화려하고 우아한 드레스로 많은 청중과 취재진의 눈길을 끌었다. 그녀는 항상 오만함을 너무 강조하지 않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화려하고 감탄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한편 준호는 우아하고 남성적인 외모로 팬들을 감탄하게 만들었다. 그는 현대인의 아름다움을 기리기 위해 자신을 위해 고급스러운 정장을 선택했습니다. 준호는 뛰어난 아티스트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패션 아이콘이기도 하다.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재능의 결합으로 윤아와 준호는 올해 백상대상의 두 얼굴로 자리매김했다. 두 사람 모두 영화계에서 빛나는 스타일 뿐만 아니라 스타일과 다차원적인 경력의 아이콘이기도 함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 윤아와 준호의 팬들은 두 아티스트의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기대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 연예계 최고의 인재들의 콜라보레이션은 관객들에게 많은 놀라움과 기억에 남는 감동을 선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윤아와 준호가 특별 출연해 2024 백상대상에서 일어난 일은 시청자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앞으로도 두 아티스트의 앞으로의 활동에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특별하고 뜻깊은 순간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행사는 윤아와 준호의 2024 백상대상 연기 및 출연 하이라이트 외에도 두 스타가 한국 연예계에서 결속력과 동료애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9억. 윤아와 준호 등 최고의 아티스트들의 조합은 무대 위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 영화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다차원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유나는 걸그룹 소녀시대의 멤버이자 영화계 유명배우로서 감성적이고 프로페셔널한 연기로 입지를 확고히 했다. 그녀는 예술 경력에 대한 결단력과 노력의 상징이며 항상 고급스러운 패션 스타일과 매력적인 외모로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연기와 음악 등 다방면에서 뛰어난 재능으로 존경받는 준호는 여러 역할을 넘나들며 유연하게 적응하는 능력으로도 영향력을 입증했다. 그는 뛰어난 연기력과 영향력 있는 뮤지컬 아티스트를 겸비한 다재다능한 배우이다. 올해 백상대상에서 유나와 준호의 콜라보레이션은 영화인들 사이에서 존경의 유대감을 형성하며 한국 연예계의 연대의 힘을 확인시켜준 이번 백상예술대상의 진정한 하이라이트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팬들은 앞으로 유나와 준호의 더욱 색다른 프로젝트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최고의 인재들의 협력과 교류는 양질의 작품을 탄생시킬 뿐만 아니라 기억에 남는 영화를 만들어 관객들에게 기쁨과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한국 영화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전 세계 관객들에게 더 멋진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유나, 준호를 비롯한 실력 있는 아티스트들의 독특한 예술 활동을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백상예술대상에서 유나와 준호가 보여준 협력과 동료애는 그야말로 한국 연예계의 백미다. 이는 최고의 실력자들의 공연일 뿐만 아니라 아티스트들 간의 연대와 존중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연예계에서 아티스트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존중하는 것은 매우 귀중한 일이다. 유나와 준호의 협업은 성공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연결과 지원에 달려 있음을 확인하면서 연대와 동지애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가져왔습니다. 약 유나와 준호는 모두 한국 연예계에서 연륜과 경험이 풍부한 아티스트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은 후배 아티스트들에게 훌륭한 모델이 되고 있다. 업계 내 연대와 감성적 공유는 긍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더 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기도 합니다. 모든 하이라이트와 의미를 지닌 유나와 준호의 2024 백상대상 공연은 관객과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들은 무대 위의 유명인사일 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존경받는 동료들이다. 앞으로도 유나, 준호 등 실력파 아티스트들의 색다른 프로젝트가 많이 기대되며 기억에 남고 의미 있는 순간들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사는 팬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를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백상은 단순한 시상식을 넘어 연예인과 관객을 연결하고 영화 예술에 대한 지지와 애정을 강화하는 플랫폼이기도 하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획기적이고 다양한 영화와 TV 제작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한국 예술가들은 뛰어난 재능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유나와 준호는 모두 업계에서 성공적인 경력과 전문성을 자랑하는 얼굴입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예술 분야에서 일해왔으며 여전히 연기에 대한 열정과 열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4 백상예술대상에서의 이들의 조합은 오늘날 한국 영화의 다양성과 매력을 여실히 입증한다.